안녕하세요. 요리총각 이특과 무슨 요리든 척척 만능 요리연구가 최진은입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야, 우리 만능장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만능 요리연구가 네. 정말로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네. 자신감을 부쩍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이특 씨도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나요? 저는 약간 좀 착각에 좀 빠졌습니다. 어떻게 해요? 그 장을 가지고 가서 네. 제가 한번 만들어봤더니 네. 야,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나? 예. 싶을 정도로 착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, 그랬나요? 예. 근데 착각이 아니라 누구나 예. 그 만능장으로 만드시면은 다 그렇게 돼요. 똑같이. 똑같이 되는.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보시다시피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, 아무것도 그거 한 거 없이. 예예예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착각 아닙니다. 아, 그런가요?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네, 자신감을 가지십시오. 오늘은 네. 어떤 장을 또 만들어 주실 건가요? 네, 오늘은 만능 간장과 그 만능 간장을 활용해서 볶음 우동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 이 만능 간장만 있으면 볶음 우동도 가능하죠. 그냥 확 또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와.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요리를 쫙 만들 수 있는 쫙. 예, 예. 야, 말만 들어도 벌써 요리 자부심, 또 내 실력이 막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자, 오늘의 요리 그 재료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